금만두. 우와, 이거 금만두예요? 신방원이라고 그 추억과 맛이 공존하는 곳 만두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군만두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왔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저와 맛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집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바로 군만두고요. 그 다음 맥군이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메뉴를 쭈루루루루 하나씩 다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산편인데요. 거두셔, 오늘 여기 웬일로 왔어요? 부산에? 저 오늘 회사 출장에서 가지고 왔는데 거두절미하고 드셔보시죠. 이게 맛은 뭐야? 고기만두요? 네, 고기만두였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기만두거든요. 거두신 만두 좋아하나요? 저 만두 좋아하죠. 이거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런 먹었던 맛인 것 같은데? 맛있네요. 이거 먼저 먹어보라고요. 우와, 이거 군만두예요? 감사합니다. 그냥 기본 만두에다가 매운맛을 첨가한 만두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기본 먹어보세요. 근데 기름이 살짝씩 튀어나와요. 그래서 약간 향이 조금 나는데 기름향 같은데 식감이 나요. 맛있다. 신라면 시즈닝 푸드 같은데 맛이 새콤하면서 이색적인 맛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먹을 때 조심해야 돼. 기름이 나와서 혀를 길 수가 있어요. 첫 맛보다 끝맛이 약간 매워요. 신라면보다 좀 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막 엄청 못 먹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한국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 한국 사람인데? 너 좋아해. 이거 맥다. 진짜 맥군이라 진짜 맥다. 아, 이거 뭐예요? 무슨 만두예요? 아, 새우 만두. 이거는 찡교자. 새우교자. 근데 너무 뜨거워서. 뭐가 뜨거워? 육즙 나오는 거 봐봐요. 이런데 내가 먹으면 입천장 디비에서 안 되겠어요, 이거. 조심했어요. 이거 너무 뜨겁죠? 예예, 많이 뜨겁습니다. 보시면 속 안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새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렇게 새우가 새우 교자라서 새우가 더 있어요. 맛있다. 새우교자 맞죠? 반찬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이 무침 하나를 이거 오이 무침 내가 잘하는데 야 내가 만드는데 지금 주방 들어가면 슴슴한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새콤달콤 그것도 엄청 시원하네요. 그냥 만두랑 먹기에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피클처럼. 입가심 되네. 저는 만두 이렇게 많이 먹은 적 없네. 부산에 이렇게 맛있는 만두가 있대. 나도 놀래니까. 손님들이 많아요. 불 끄고 장사를 해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나는 군만두? 고기만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 만두가 제일 맛있어. 아, 진짜? 새우가 알이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혹시 좀 뜨거울 때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놀러 오시면 여러분들도 신발 안에 들려서 맛있는 만두를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기는 한국이네. 얹어서 튀김 직접 담그고 사람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럼 먼저 주석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고추장 좋아.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김말이. 김말이. 새우 먹어줘야 되는데. 새우 세 마리. 상궁이 늦게 사야 맞네. 오늘 푸드파이터 느낌인데? 도전끼리? 2,000원. 이거 좀 살아야지 먹지. 먹게 있니? 근데 부산에 오면 상궁이네 집이 또 유명하다고 하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 제가 예전에 20대 때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크진 않았고 친구랑 그때 남자친구랑 와가지고 먹었는데 이렇게 사는 거 많지 않아? 부산이 우대에 진짜 먹고 싶었거든? 참 부산 우대는 뭐 팔지 않아? 아, 맛 괜찮네. 부산하면 역시 어묵을 주네. 소스가 좀 진해요. 진하고 약간 빨간데 달아요. 달고 좀 매운 느낌은 아닌데 장맛이 많이 나네. 드셔 고추장맛? 이건 우리 엄마 하는 맛이잖아요. 물도 넣고 저희 관련 강원도 우리 엄마 막고장사 했어. 떡장사 아니야. 겨울에 엄마가 고추장 묵혀서 해준 그런 맛이라고. 명절 때 갈떡하고 남은 그 떡으로 만든 그런 떡볶이 맛? 거기가 뭐 리뷰도 엄청 많고 그런 거 없고.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순대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순대는 일반적이고 고구마 튀김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고구마 튀김은 이렇게 떡볶이 소스에 찍어서 먹어줘야 맛있는 거 아니야? 그냥 먹는 거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배불러. 너무 배불러. 부산 오면 어쨌든 뭐 사람들이 맛집도 찾아다니고 하니까 한 번쯤은 와볼만한 것 같고. 그러니까 부산 놀러 오시면 분식이 조금 생각나신다 하시면 들려서 이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